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哎，반갑습니다。예，다들교재55쪽펴시기바랍니다。지난번에 정토문의 교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정 이문할 때 이게 도작대사님의 교판이었는데 그 교판의 그 원문에서는요, 하나는 성도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왕생정토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도문이고 하나는 뭐 왕생정토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문에는 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그 뒤로 이제 한 번을 얘기했어요. 그 오직 정토 한 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예, 정토 한 문. 여기서 이제 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정토라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문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토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성도문이라고는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요홍이문판 할 때도 요문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홍원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홍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선도대사님의 사첩서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원이라고 말했지 홍원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이 문자를 붙이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홍 이문 할 때 이 문과 성도문 할 때 문, 그리고 요문 할 때 문. 이것은 같은 문이 아니거든요. 같은 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문이라고 하면 어떤 통로를 말하고 있죠. 문을 열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또 하나의 문의 의미는 유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무슨 뭐 소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그런 이제 과가 다 다르듯이 이 문에도 이제 그런 부문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보통 말하는 이런 통로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토문이라고 할 때는 이 문은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것도 이것 이제 하나의 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문이냐면 정산 이선이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일양전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홍원 같은 경우에는 여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홍원이기 때문에 따로 홍원문 할 때 이 문은 통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려면 당연히 문이 필요하겠죠.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방 안에 들어오면 방 안에는 따로 어디 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어디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로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유형별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문자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의 이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 성도문, 뭐 성정이문, 요홍이문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문의 의미는 다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정토종의 정의 경전입니다. 정의 경전. 자, 제1절을 한번 볼게요. 정의 경전의 의미. 정토종이 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토종에서 의거하는 경전이 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위 경전이 뭐냐 했을 때 먼저 정의 경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종파의 교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의거하는 경전을 정의 경전이라 부른다. 예. 이 정의 경전이라는 것은 한 종파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의거하는 경전이라고 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정의 경전이 없다면 한 종파의 교리를 정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종파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바로 정의 경전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정은 순수함, 오로지로서 방과 상대되는 말이며 통섭의 뜻을 갖고 있다. 의는 용도로서 불의와 상대되며 간별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 기왕 존중하여 받드는 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의거하는 것이 있고 의거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의거하는 경전 중에도 정과 방의 구분이 있어서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의거하는 경전이 정의가 되고 보조적으로 의거하는 경전은 방의가 된다. 네. 여기서 이 정의라는 것은 순수하다, 오로지 이런 의미의 전문적이라는 거죠. 방과 상대되는 말이며 통섭의 뜻을 갖고 있다. 방이라는 것은 곁을 말하는 거예요. 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회의를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같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주인석에 앉고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은 이제 옆에 앉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과 방, 이렇게 상대되는 이런 그 이제 개념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경전은 모든 이런 그 방의 경전들을 다 통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의라는 것은 이제 용도라는 뜻입니다. 예. 불의와 상대된다. 그러니까 의지 않는 것,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예. 간별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 기왕 존중하여 받드는 종이 있는 이상, 그러니까 매 종파마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의가하는 것이 있고 의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경전을 삼는 경이 있고 소위 경전을 삼지 않는 경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한 의가하는 경전 중에도 정과 방의 구분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의가하는 경전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되고 보조적으로 의가하는 경전은 방의가 된다. 예. 여기서는 한 종파로서 소위 경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가하는 것이 있고 의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저희 정토종의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에서 의가하는 경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경전을 삼는 경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경전을 제외한 다른 경전들은 혹은 전혀 의거하지 않는 게 있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의거하는 그런 경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의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토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금강경이라든가 뭐 능음경이라든가 그 뭐 법화경이라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교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거하는 게 있고 의거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이게 정의 경전이 있고 방의 경전이 있다고 했냐? 방의 경전이라는 것은 주로 뭘 말하냐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그 교법 가운데 수많은 경전에서 부수적으로 정토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극락 정토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경전들은 우리가 이제 방의 경전이라고 참고용, 예.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걸 참고는 할 수 있지만 100% 전적으로 그 가르침을 의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방의를 통섭한다. 따라서 다른 경전에서 설하신 내용이 정의 경전과 모순점이 발생할 때는 정의 경전을 의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 예,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경전이 정토 삼부경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정의 경전에서 설한 가르침을 따라야지 다른 경전의 말씀을 100% 이렇게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인데 똑같이 극락세계를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정토 삼부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다른 경전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냐?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두 경을 잘 회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런 회통을 시킬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순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는 100% 그냥 정의 경전만 따르고, 그 정의 경전,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버리고 그것을 이제 그, 채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가 이제 그 다른 내용이 모순점이 생겨날 때는 우리는 정의 경전에 의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 있어서는 모든 경전 가운데서도 정토 삼부경이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문 중에서는 이 정토 삼부경이야말로 가장 권위가 있고 이제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적으로 의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컨대 우리 정토종에서는 칙명연불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칙명연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이런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칙명연불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금강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느니라. 금강경의 그 사후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 이색 개나 이염성 구하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딱 그런 부류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부처님을 이제 관하면서 입으로 남하면 남하면 부르잖아요.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의 이론을 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연불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연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불, 실상 연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토 삼부경을 봤을 때는 정토 삼부경에서는 그냥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이 이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회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들어봤을 때, 그렇기도 하네. 분명히 금강경도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이제 본인의 수행에 이제 의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혜가 없으면 그냥 금강경은 금강경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는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정토 삼부경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경전과 다른 경전의 어떤 모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전적으로 정의 경전만 따른다. 그 말씀도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도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된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모순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전혀 모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냥 정의 경전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2절을 볼게요. 정토 삼경. 정토종의 정의 경전에는 세부가 있는데 정토 삼경이라 부른다. 즉 불설무량수경, 약칭 무량수경 또는 대경, 불설관무량수경, 약칭 관무량수경 또는 관경, 불설아미타경, 약칭 아미타경 또는 소경이다. 이게 우리가 정토종에서 전적으로 의거하는 정토 삼부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토 정의 경전을 얘기했는데 방의 경전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그 교법이 총 이제 600여 회에 걸쳐서 설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00여 회에 걸쳐서 극락정토를 언급하고 있대요. 누가 이것을 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의 경에서 극락정토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방의 경전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정의 경전은 오로지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함부라도 더
많으면 안 되느냐. 아, 예컨대 요즘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책이 나와. 정토 오경. 예, 들어보셨죠? 예,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토 오경. 그러면 그 오경이 전부 다 정의 경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의 경전과 방의 경전, 이런 이제,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삼부경만을 정의 경전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경에서는 모두 전적으로 순수하게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일에 대해서만 강수라고 했을 뿐, 다른 수행은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토종의 정의 경전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선도대사는 이를 정의, 전의, 왕생경이라 부르셨다. 아, 여기 그 오자가 있네요. 이 선도대상 이를 정의가 아니라 정행입니다. 정행. 네, 정행. 네, 한자도 바꿔야 돼요. 나중에. 네, 정행 전의 왕생경. 아,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 하나는 뭐냐면 순수하다. 네. 순수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수행이 섞여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세 가지가 다 이제 만족되는 그런 경전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게 바로 정의 경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정의 경전이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고 전일해야 되고 다른 수행들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은 오직 정토 삼경밖에 없다. 아, 이런 결론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이것을 정행 전의 왕생경, 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첩서에 보면 삼심석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행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왕생경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을 정행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왕생경에 의거하지 않고 일반 그 경전을 의거해서 수행한다 하면 이것은 정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정행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정행이 있죠. 오정행. 예. 독성정행, 관찰정행. 그 다음에 예배정행, 측명정행. 그 다음에 찬탄공양정행.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정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정행은 전부 다 정토 삼부경에서 설한 말씀에 의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정행의 대상은 전부 다 극락 정토의 의정 장엄을 둘러싸고 하는 수행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왕생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아미타불의 정토를 겸하여 설한 경전들은 매우 많지만 모두 방의 경전에 속한다. 예컨대 화엄경, 법화경, 순응경 등이 있으며 관념 법문에서도 육부 왕생경을 열거하였다. 이것을 이제 방의 경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정토 오경이라고 했을 때 정토 삼경 외에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능응경에 나와 있는 연불 원통장이고 또 하나는 화엄경에 나와 있는 보현 행원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연불 원통장이든 아니면 보현 행원품이든 이런 경전들은 다 방의 경전에 속한다는 게 방의 참고용이지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100% 의거하는 경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과 능엄경에서는 각자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보현 행원품이든 아니면 연불 원통장이든 이것은 부수적으로 설한 거지. 아 이게 바로 극락 왕생을 위한 이런 정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환경은 환경의 그 수행 방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들은 우리가 방의 성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 경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도대사님은 육부왕생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뭐 다른 경전들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전문적으로 극락정토를 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왕생경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정의 경전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예.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부처님 마음속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경전을 설하면서 기회가 되면 계속 극락세계를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또 뭘 설명하냐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 구제란 이 법이야말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세 본회다. 아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중에 이제 연불 원통장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아마 연불 행자들은 거의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연불 원통장은 원래 정토 5경이라는 것은 본래 없었는데, 원래 정토 3경만 있었는데, 중국 청나라 때 위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현 행원품을 정토 4경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정토 3경 뒤에다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근대화가 인광대사님께서 이 연불 원통장도 연불 수행자 연불 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 이제 정토 4경 뒤에다가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토 5경이 된 거란 말이죠. 예. 아, 여기서 연불 원통장을 제가 여기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방 여래께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자식이 멀리 도망을 간다면 아무리 생각한들 무엇하리요? 자식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을 때 이 모자는 여러 생이 지나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만약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을 한다면 현재든 장래이든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되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사실 우리 정토 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도움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연불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전부 다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의 이 부름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을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측면하면 지금 부처님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측면하면 또 나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원통에 이르는 법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통. 근데, 능경경에서 결과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익은 원통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지보살님의 이 연불 원동장을 우리는 최고로 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을 설한 의도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능원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어떻게 원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불 원통장은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해서 이 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는데, 저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육근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청정한 생각이 이어져서 삼마제를 얻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불 원통이라고, 제목이 연불 원통이듯이 이렇게 부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물론 이제 칭명연불 예식 포함되겠죠. 그래가지고 삼마제, 그러니까 삼매를 얻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가지고 육근을 거둬들여서 원통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왕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원통을 얻는 데는 육근을 모두 거둬들인 게 최고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연불을 하면서 연불을 통해 가지고 육근을 통섭하고 이것을 이제 거둬들이는, 단속하는 이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육근을 다 거둬들인다, 완전 삼매를 얻을 수 있도록 거둬들인다, 이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근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연불을 해보세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통을 얻는 방법이지 왕생의 방법이라고는 알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더 집중이 이제 되고 번뇌망상이 줄어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은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생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만 우리가 꼭 이제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칭명연불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심신생명을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선에 귀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선에, 보는의 배에 올라타 있어요. 내 몸이 배 위에 있는데, 배 위에서 저 부두가를 저 뭐 사방팔방을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내가 바다에 빠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귀명하면서 칭명연불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는 육근을 거둬들이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념 법문에서도 육부 왕생경을 열거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뭐 왕생경이라고 하면 이제 방의 경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꼭 육부라고 할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물론 이제 선도대사님 이후에 또 번역된 그 글들이 있거든, 경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능운경도 선도대사님 이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의 능운경을 못 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불원통장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 선도대사님이 보셨다면, 그러면 칠부 왕생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의 방의 경전은 뭐 많아도 되는 거죠. 뭐 8경도 될 수가 있고 10경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정의 경전은 오직 3부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정토 3경의 줄거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무량수경. 무량수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총 12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만 현존하고 일곱 번은 사라졌으므로 오존 칠결이라 말한다. 예. 지금 의거하는 것은 세 번째 번역본으로 조위 가평 4년에 강승계 삼장법사가 번역한 무량수경이다. 이 경은 정토 3경 가운데 부권이 가장 많으므로 간략히 대경 또는 대본이라 부른다. 다른 번역본에는 대아미타경, 무량청정평등각경, 대보적 무량수열회회, 대무량수장경이 있으며 별도로 도모본과 티베트 번역본이 현존한다. 이 무량수경은요, 역대적으로 아마 번역이 가장 많이 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총 12차례에 걸쳐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 12차례나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모아놓으면 무량수경이 총 이제 1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관계로 이제 다섯 가지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일곱 가지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의 경전을 삼는 것은 이 강승계 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섯 가지 번역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똑같이 다 의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강승계 본을 정의 경전으로 삼는다는 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시 방의 경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경전인데 그 경전에서도 다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하셨는데 왜 이것만 정의로 삼고 그거를 방의로 하느냐? 예. 물론 정말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나머지 다섯 가지 이 본을 다 의거해서 다 공부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그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경전이 너무 많아도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다섯 가지 경도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에 대해서도 각각 달라요. 예, 어떤 경은 12대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은 24원, 또 어떤 경은 36원. 티벳 본에는 또 이제, 또 발원수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또 이제 발견된, 범어본도 있다. 산스크리트 원본으로 되어 있는 그 무량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 원본을 번역한 결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량수경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도 좀 들쭉날쭉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부분은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듯한 그런 그 부분도 있거든요. 강성계본에서 특히 우리 정토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18원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그 이역본에서는 18원의 내용이 없는 그런 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은 우리가 의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7원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방 모든 부처님들이 나의 명호를 찬탄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을 다른 본에서는 나의 극락 국토 이름을 극락 국토를 찬탄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부처님이 설한 말씀이고 이것도 부처님이 설한 말씀이지만 근데 그것을 의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성계본을 봤을 때는 우리 정토종의 교의를 아주 분명하고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토종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보신 그 의거한 경전이 전부 다 강성계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성계본을 의거하는 거예요. 예. 명나라 때, 그 우익대사님께서는 당나라 때 번역되어 있는 무량수열회회, 대보적경에 있는 무량수열회회의 그 번역문이 가장 잘 됐다고 이렇게 찬탄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무량수열회회에서는 맨 뒷부분에 그 삼독 오악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48대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많은 조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강성계본이 가장 상세하고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성계본을 의거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무량수경에 대한 이런 주석서들을 보면요. 그 무량수경이 전부 다 강성계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어느 날그 경을 바꿔서 다른 경전을 의거한다. 그러면 이 법맥 전승이 끊길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의거하는 문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성계 삼장법사가 번역한 이 무량수경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거한다. 이 경에서는 이 경의 대의는 뭐냐? 주로 뭘 설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주로 아미타불께서 인중에서 법장비구로 계실 때 48가지 원을 세우시고 그 원에 따라 수행하여 부처의 몸과 정토 그리고 성중들의 장엄을 성취한 것에 대해 설하고 있다. 상권에서는 아미타불의 성불인과를 강설하고 하권에서는 중생들의 왕생 인과에 대해 강설하고 있다. 예. 이게, 무량수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로 아미타불께서 인중에서 법장비로 계실 때 48가지 원을 세우시고, 그 원에 따라 수행하여 부처의 몸과 정토, 그리고 성중들의 장엄을 성취한 것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에서는 아미타불의 성불의 인과, 하권에서는 중생들의 왕생의 인과, 이렇게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의 핵심이 뭐냐?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니 중생들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 이게 무량수경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라는 것은 그한 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량수경을 천독 만독을 했는데 이 핵심을 모른다.
그러면 이 경을 그렇게 독송한 의미가 별로 없겠죠. 핵심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핵심만 안다면 이 전체 무량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해 가지고 다 회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디를 보더라도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경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경의 줄거리와 요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정토 3경의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줄거리와 그 요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 가지를 내세워서 이 정정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열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석가의 본해. 이 무량수경의 이제 첫 부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해를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종께서 이 경을 설하고자 먼저 상서론 덕상을 놔두시니 아난이 그 상을 보고 법을 청하게 된다. 세종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해는 널리 모든 고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실한 이익을 베푸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해를 이 무량수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토 삼부경, 이 정토 삼부경에서는 오직 무량수경에서만 부처님의 이 본해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 관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뚜렷한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삼경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내용을 이제 설하고 있는 거죠. 그 세종께서 제가 이 경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설법의 인연에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고 기색은 청정하시며 얼굴의 모습은 거룩하고 엄숙하셨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을 알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늘 세종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고 기색은 청정하시며 얼굴의 모습은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마치 밝고 깨끗한 거울에 모든 것이 비치는 것과 같으며 얼굴의 빛이 뛰어남이 한량이 없사온데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수승하고 신묘함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 부분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 드디어 나의 본해를 설할 때가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얼굴빛이 예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을 딱 이제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생각한데 금일 세종께서는 그 위가 기이하고 특별하시며 세운께서는 재불이 머무는 바의 경계에 머무르시고 세안께서는 대도사의 대행에 머무르시고 세영께서는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고 천종께서는 열의 덕을 행하십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생각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 미래의 부처님께서도 제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위엄이 넘치고 신령스러운 광명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이 아난존자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아,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나나, 내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53 부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장 비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무량수경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세 본회를 설한 경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그 상호에서 나타나는, 예. 이것을 상서 덕상이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덕상을 통해 가지고 이 출세의 본회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글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착하구나 아난이여,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다. 너의 깊은 지혜와 참으로 미미한 변주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이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열애는 담 없는 대자비로서 삼계를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널리 펴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아, 이게 바로 출세 본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래께서 삼계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를 가르쳐서 중생들에게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면 그 진실한 이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무량수경에서 설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글 자체가 바로 출세 본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출세 본회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량수경이 이제 마무리 좀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장래의 세상에는 경정과 도가 다 사라지고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이 경, 특별히 이 경만을 이 세상에 100년을 더 머물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이런 경전들이 다 사라져도 이 무량수경만큼은 100년을 더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에 이 무량수경이 출세의 본회가 아니라면 왜 마지막에 이 경만 남겨두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경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 이 자체가 바로 석가모니, 이 경이 바로 출세의 본회가 담겨 있는 경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중생들에게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자비심으로 이 경만은 특별히 100년을 더 머물게 해서 중생을 구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지금 호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글도 사실은 출세 본회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8원이죠. 48원. 지금 무량수경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전적으로 아미타불의 인지에서의 발언과 과지에서의 공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아미타불께서 인지에서 법장비구였을 때 세 자제왕불의 처소에서 210억에 달하는 여러 불국토의 정수만을 골라서 48대원을 결성하시고는
당신이 성불할 때의 명호로서 일체 선인과 악인,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여 그 나라로 왕생하여 신속하게 성불케 하겠다고 서원하셨으며, 만약 한 중생이라도 칭명을 하고 왕생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다. 이게 이제 48대원입니다. 48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원과덕이라고 해요. 인지에서의 발언과 과지에서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생들에게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실한 이익이 뭐냐? 바로 제시판에서 말하는 이 나마미탑을 육자명호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한 중생이라도 칭명을 하고 왕생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다. 이것은 뭐 아주 분명하지만 뚜렷하게 이거 제18원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48원을 다 설명하지 않고 48원이라고 얘기하면 18원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48원의 중에서도 이 근본원이 제18원, 연불왕생원에 있기 때문에 제18원으로서 이 48대원을 전부 이제 거둬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가 바로 그 진실한 이익이기 때문에 18원으로 제 이 모든 48원을 이렇게 통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장의 성불.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을 하셨다는 거죠. 48원을 세우고 나서 법장 비구는 불가사의한 조제연급 동안의 수행을 거쳐 대원을 원만히 성취하여 이미 10급 전에 서방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곧 아미타불이시다. 10급 동안 아미타불께서는 줄곧 끊임없이 우리들을 저 열반의 국토인 극락세계로 왕생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발언만 있고 행위 없으면 그 원이 성취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산으로 원회를 메꿔야 된다. 행산이라는 것은 수행의 산으로 서원의 바다가 너무 깊잖아요. 그 바다를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상응하는 수행을 해가지고 그 발언을 성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원을 세우고 나서 이 법장 비구는 불가사의한 조제연급의 시간 동안 수행을 해서 이 대원을 원만히 하시고 10급 전에서야 서방 극락세계에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급 동안, 지금 성불한 10급이 되셨는데 10급 동안에 항상 우리 중생들을, 시방 중생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18원에서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욕생 아국. 나의 나라로 왕생하고자 하라. 이렇게 18원에서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들 옆으로 와가지고 귀를 딱 잡고 나의 정토로 왕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이게 기절할 사람들 여러 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환청이 생겼냐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부름은 굉장히 이제 이것을 불교는 선교 방편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맨날 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형상 앞에서 맨날 이렇게 빕니다.
아이, 사바세계 너무 괴롭습니다. 예, 빨리 저를 극락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 절에서 놀던 그 어린애가 저 할머니 한번 놀려줘야 되겠다.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노보살님이 이제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불상 뒤에 딱 숨은 거예요. 딱 숨어가지고 노보살님이 이제 뭐 또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이제 비는 거죠. 극락세계 데려가달라고 하니까 딱 이제 목소리를 딱 깔고 알았다. 3일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보살님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조금 더 의심 안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3일 뒤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이제 작별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도 그 딱 듣고 나서 아유 이건 내가 장난친 건데 이제 3일 뒤에 어떻게 되나 이제 보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3일째가 딱 되는 날에 노보살님이 집에서 딱 염불을 하면서 바로 왕생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부처님께서 그 애의 입을 통해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네. 애는 모르죠. 나는 그냥 장난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 왕생할지 애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의 그런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중생을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성교, 이것을 성교 방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는 화광 출불이라는 그 이제 글이 있는데, 극락세계의 그 연꽃에서는 이제 광명이 나오고, 광명 속에 또 이제 부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시방 세계로 가셔서 중생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극락세계의 나무에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향이 시방 세계 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냄새가 없는 게 아니라 향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향내를 못 맡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명호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중국, 대만 같은 데 전봇대에도 남아미다비 적혀있고 고속도로 가든 나면 옆에도 남아미다비 적혀있고 그럽니다. 딱 볼 때마다 아 부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연불기 속에서 남아미다불 연불 소리가 나오면 아 부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나무아미타 여섯 글자에 대한 그 육자석이 있거든요. 명호에 대한. 나무라는 것은 귀명이요. 또한 발언 회향의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란 말은 곧 그 행이니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이 육자명호 속에 바로 신원행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로 규명이다. 규명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규명 자체가. 규명은 우리에 대한 부름입니다. 돌아오너라, 규명하라, 돌아오너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발언 회향도 바로 그런 나의 정토에 돌아오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락경도 어떻게 갈 것이냐? 아, 극락경도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아미타불이 바로 그 행이다. 예. 아미타불이 바로 그 행이는 내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게 바로 이게 자체가 아미타불 자체가 극락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지금 극락왕생의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육자명호를 부르면서
부르면서도 극락왕생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그 이하백도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동쪽에 이제 강이 있는데 물과 불의 강이 있는데 동쪽에서는 이 길을 따라가면 저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그대는 일심정념으로 곧장 오너라. 내가 그대를 보호해 주겠노라.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예. 일심정념으로 곧장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백도를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백도를 따라서. 백도는 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는 물의 강이 있고 이쪽은 불의 강이 있는데 물의 강은 이제 물과 불의 강이라는 우리의 탐진치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뇌가 치성한 가운데 좁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통하는 이런 길입니다. 이 길을 그러면 불과 물의 그 침습을 받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육자명호의 이 백도를 걷게 되면 물과 불의 침범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불안해할 필요 없고 공포심을 갖출 필요 없이 곧장 가기만 하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도가 바로 육자명호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장의 이제 성불이죠. 법장의 성불이죠.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은 나무아미타 육자명으로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불왕생입니다. 예, 법장 비구가 이제 성불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연불하는 중생은 반드시 왕생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시방제불께서 다 함께 아미타불 명호의 불가사의함을 찬탄하고 계시며 중생들이 그 명호의 공덕을 듣고 나서 믿고 칭명하며 그날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면 모두 왕생하여 불태선에 머물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무량수경 이제 학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량수경 학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극락국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정정치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 까닭은 그곳에는 사정치나 부정치가 없기 때문이니라. 시방세계의 항하사와 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도 무량수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공덕을 찬탄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제17원의 성취문이에요. 제17원. 제17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제불이 나의 명호를 찬탄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시방세계 항하사와 같은 많은 모든 부처님들이 무량수불의 불가사의 위신 공덕을 찬탄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찬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8원의 성취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하거나 혹은 신심 내어 기뻐하며 한 번이라도 일념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극락세국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바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될 것이니라. 오직 오욕죄를 저지른 자와 정법을 비병한 자는 제외되느니라. 이렇게 말. 이게 이제 제18원의 성취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의 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장의 성불은
바로 이제 성불의 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운부터는 이제 중생들의 왕생의 인과에 대해서 이제 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삼배의 전념, 삼배 전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일체 중생의 근성이 각각 달라서 상중하가 있는데 그 근성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모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 것을 권장하시면서 모두가 왕생한다고 설명하셨다. 아, 이게 무량수경에 보면 이제 삼배 왕생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정토종과 다른 그 조사스님들의 그 해석이 다른 점이 바로 또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보통 삼배 왕생을 해석할 때는 대부분 스님들이 극락세계 왕생해서 이렇게 상배 왕생자가 있고 중배, 하배 이렇게 구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토종의 해석에는 이 삼배 왕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염불하는 중생들의 근기 차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극락 가서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염불 행자들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배의 근기를 가진 자가 있고 중배의 근기를 가진 자, 하배의 근기를 가진 자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이 근성이 각각 달라서 상중하가 있는데 그 근성에 따라서 근성은 근기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 것을 권장하시면서 또 이런 중생들 모두 왕생한다고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 근기가 각각 다른데 근기는 다르지만 이런 중생들에게 똑같이 일양전념 무량수불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왕생의 수승한 과보. 모든 왕생한 자는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되며 구경에는 일생보처가 되어 일체 재불께 공양을 올리며 널리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다. 아, 이게 무량수경 전개 과정인데, 여기서 하신 말씀,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된다. 이게 몇 번째 원의 성취문일까요? 몰라요? 22원, 일생보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일생보처원의 성취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국토의 보살들은 모두 마땅히 구경의 일생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본원에 의해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일생보처에 머무는 것에서 제외되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제22원의 성취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현의 덕을 닦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석가의 권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권계를 하는 거죠. 세종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사바세계의 고집이 세고 교화가 어려운 중생들에게 마땅히 악을 거치고 선을 닦으며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영원히 삼독과 오악, 오통, 오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타이르셨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삼독, 오악, 통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통, 오소. 무량수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무량수경 속에 이게 삼독오학 이 부분은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앞에서는 왕생이 이렇게 수승하고 이렇게 쉽다. 그래서 상중하 삼배의 근기의 중생들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모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이제 억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억지문, 이제 저지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사바세계 예토의 이런 그 악함, 이런 번뇌, 이런 것을 싫어해야 되고, 이제 염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왕생을 흔쾌히 구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토, 즉, 우리 사바세계에는 삼독오학단에 보면 악인들이 있고, 악행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번뇌,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이 이 세상에 이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염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리심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락왕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고,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을 선도대사 억지문이라고 했어요. 예, 이건 뭐와 같냐면 제18원에서 염불하는 자는 모두 왕생하게 된다 해놓고 마지막에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역시 억지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극락왕생이 이렇게 쉽고 누구나 왕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이런 죄업은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저지를 하면서 미리 이렇게 이제 권계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오역죄와 뭐 십악을 지은 자도 염불하면 다 왕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왕생에는 물론 이제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그 마음은 중생들이 선업을 닦고 악업을 짓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전에도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량수경에서 우리 이 땅에서 하루 밤낮 동안 이런 선행을 닦는 게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이런 선업을 닦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극락왕생할 필요 없다. 사바세계에서 닦는 선이 훨씬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극락세계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량수경이 어떤 경입니까? 우리에게 극락왕생하라고 가르치는 경이잖아요. 근데 그 경에서 앞에서는 왕생하라 해놓고 뒤에서는 사바세계에서 선업을 닦는 게 더 수승하니까 극락세계 왕생하지 말라. 이렇게 귀결되겠습니까?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스님이 분명히 이제 잘못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모두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하는 행위마다 다 선업인 그런 세상에서는 이런 선과 복을 닦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바세계는 어때요? 사바세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이게 희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바세계에서 이런 선업을 닦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드문 사람이다. 희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심을 찬탄해서 사바세계에서 닦는 그 선업의 공덕이 극락세계 중생들이 닦는 공덕보다 더 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렇다고 결코 극락세계 왕생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앞에서 실컷 극락왕생하라 해놓고 뒤에서 극락왕생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이 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끊고 선을 닦지 못하면 염불해도 왕생 못한다. 이게 옳을까요? 예. 그러면 앞에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억지문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왕생이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인륜의 도를 지키고 최대한 이렇게 선법을 닦고 악법을 짓지 말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권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걸 못하면 또 왕생 못한다. 그러면 정정업이 염불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어야죠. 이런 세간의 선업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생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의견이 또 이제 갈리게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특히 48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토 삼부경에서 얘기한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48대원의 전개, 그러니까 48대원의 성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8원에서는 법장 비구가 성불하기 전에는 분명히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불하고 나니까 염불 외에도 선업을 닦아야 왕생한다. 그것도 아미타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 위에다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염불만 해서 통과 못 시킨다. 이것까지 해야 너희들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저 나라에는 두 종류의 왕생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 자로서 저절로 화생하여 잠깐 사이에 몸의 모습, 광명, 지혜, 공덕이 다른 보살들과 똑같이 구족하게 성취되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자인데, 연꽃 궁전 속에 태생하여 500세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한다. 이 부분은 뭐, 태생과 화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극락세계 왕생에 두 가지 왕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화생이고 하나는 태생이다. 이두 가지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관무량수경에는 이제 구품 왕생이라고 있잖아요. 상품 상생은 극락세계 왕생은 바로 연꽃에서 나온다. 마치 이것이 화생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중생부터 하품 화생까지는 전부 다 연꽃 속에 갇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량수경에서는 화생을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 자는 화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는, 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전수염불을 믿는 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 것이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 말씀에는 우리가 임종할 때세 번, 다섯 번만 불러도 부처님께서 영접을 오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염불왕생이 얼마나 쉬운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전수염불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생각하죠. 염불만 해서 어떻게 왕생하냐? 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왕생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런 어떤 수행도 없는데 그냥 부처님 명호를 몇번 부른다고 이렇게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의 결과 뭘 하게 되겠어요?
전수염불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 자력 수행에 치우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염불이 어떤 선정상, 염불 삼매를 얻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공부 성편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집중이 돼야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해서는 절대 왕생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이 산란하다면 목이 터져라 불러도 헛수고다. 이게 명나라 때 감산대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왕생 못한다. 헛수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정토종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염불하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예. 우리는 아직 목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예. 더 왕생 못하죠. 이 사람은 그래도 목이 터지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왕생 못하고 우리는 목도 안 터진 사람들은 더 왕생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 삼경의 정의 경전에 의거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면 절대 그런 이제 의심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의 의심이 있으면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거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으면 이제 두 사람 사이 간격이 생겨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말도 터놓고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산골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저 옆집에 가가지고 도끼 한 자루 빌려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가가지고 도끼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니까 그 사람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집 도끼 없다. 예, 그게 망가져가지고 이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못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돌아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근데 그 이제 창고에 가보니까 도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애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애한테 네 우리 집에 도끼 훔쳐갔지 하니까 아니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애가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든 보기마다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초남이 저건 내 도끼를 훔쳐가지고 지금 어디 감추려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 계속 그게 이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다른 데서 자기 도끼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디들 놔뒀는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오해가 풀리고 나서 그 애를 보니까 그 애가 하는 행동마다 다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욕을 품게 되면 항상 이제 남을 보더라도 계속 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번호는 의심하는 중생에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그 의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이제 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글쓴자의 어머니가 이제 곽씨예요. 곽오분이라는 그런 이제 보살님인데 살아생전에 아주 독실한 그런 이제 불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2월 12일 날 이 신장암을 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84살이었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근데 이 어머님이 보살계를 받았대요. 보살계도 받고 개인의 수행도 굉장히 이제 엄격했답니다. 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자였대요. 그 나중에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병이 깊어서 이제 걷기조차도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그 이제 집이 이제 여러 층으로 되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집에 법당이 있단 말이죠. 법당에서 이제 예불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진언도 독송하고 이렇게 계속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대요. 그 살아생전에 항상 이 딸에게 정말 사람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육도윤회라는 게 정말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나는 금생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9년도 이제 초에 이 어머니 병이 이제 악화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어머님과 함께 그 절도 다니고 법문도 듣고 이제 수행하던 도반 한 분이 소숙진이라는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와서 이제 병문안을 오신 거죠. 근데 이 보살님은 현재 바로 우리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 공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어머님에게 남아미타불 여섯 자만 이렇게 일양전념하고 극락왕생 발언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꼭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 임종할 때 내가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더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임종할 때 마지막 그 일념 염불을 못해도 왕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경전과 조사스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대요. 이것을.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염불만 해서 간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내 자력으로 내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직접 육바라밀을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임종할 때 일념, 마지막 그 일념이 남아미타불 염불해야 왕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극락세계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이 이제 임종하기 며칠 전에 몇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자기를 너무 아껴가지고 지금 여러 번 자기를 보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뭐 했다 이 말이죠. 이제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자기를 보러 왔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카가 그 밀교 수행하는 사람인데 전문 이제 사람을 또 존엄을 해주는 이런 그런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제가 불자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6시간을 존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도량에서도 또 5명의 거사님들이 와가지고 2시간을 존엄연불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그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모셔갔나 봐요. 그 다음에 이 시신을 장례식장에 이제 모셔간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이제 올려야 하잖아요. 향을 올리는데 그 이 아들의 여자친구 눈에 어머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그게 눈에 보이나 봐요. 이게 아들과 그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 이제 그 몸을 이제 나타나서서 이 딸한테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라고 그 말을 전달해 달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존엄도 해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윤회에서 못 벗어났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어머님 마음속에 이 세간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극락세계 이제 가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전에 그 선도대사님 정도사 공부했다는 그 거사님 그 보살님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선도사에 있는 스님들과 연우님들을 모셔서 어머님을 도와서 이제 존엄하고 법문도 이제 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선도사가 바로 우리 정토종 도량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도 있는데 그게 다니는 이 신도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게 아직 신도는 아니었죠. 근데 한 번도 얼굴도 뵌 적이 없는 이런 스님들과 연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염도해 주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도 해주고 조념도 해주고 뭐 입관까지 해가지고 화장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심 성의껏.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마다 그 절에서는 그 천도 법회를 하거든요. 네. 매주 일요일.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염불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0개월이 거의 다 됐대요. 10개월 동안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게 천도법회에 자기가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어머님이 왕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된.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9년 12월 12일, 지금 뭐 이제 한 달 좀 넘었네요. 그때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 예. 예, 그래서 선도사에서 이제 귀 법회를 이제 하는데, 예, 이분 딸과 자기 남편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 딸의 딸, 이 세 명이 이제 그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귀의를 하고 며칠 지나서 12월 22일 아침에 법당에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 닦고 있는데, 예, 불단을 닦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예불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 살 된 손자가 큰 소리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 지금 법당에 있다 하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제 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빠 방에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이제 이제 극락세계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손을 딱 잡고 슉 하더니 바로 극락세계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그 오렌지색 돼 있는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을 탁 열어보니까 그 증조모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분의 손자니까, 손자, 그러니까 할머니의 엄마니까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연꽃 속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연꽃 속에. 그렇죠. 태생이죠. 그러니까. 연꽃 속에 앉아 계시, 지난번에 그 이우함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할아버지는 다 부처님 옆에 서 계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정조 할머님은 연꽃 속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보여주고 나서 그게 이름까지 있대요. 이름까지 오분이라는 그 두 글자도 정확히 그래 적혀 있더라는 그 이름이. 그 다음에 잠깐 보여주고는 연꽃을 다시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이 애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이 할머니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분의 이름, 그 다음에 고모의 이름, 연꽃 속에 그 이름이 딱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상을 가르치면서 이분도 거기 계시더냐 하니까 계속 아미타 부처님 곁에 그쪽에 계셨어요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거기서 봤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해정 스님이 주신 그 아미타불 서방 접인도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 가니까 이거 아미타 부처님 100명도 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살짜리 애가 많다는 표현이 100을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구도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표지에 보면 탑이 하나 있어요. 보탑.
그 선도 대상이 그 탑인지 아마 그 탑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탑을 보면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것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탑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이분이 이 선도사를 다니면서 이 손자한테 잠자기 전에 나마미타불을 10번씩만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귀찮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3번만 부르면 안 될까요? 10번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꼭 10번씩 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 뒤로 맨날 이제 10번만 하고 이렇게 애가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을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예, 내 엄마가 진짜 극락 갔는지 못 갔는지 계속 그걸 이제 마음에 걸려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이 네 살 된 손자를 극락으로 데려가서 그 정조 할머니가 연꽃 속에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안심을 하게 하려고.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이라야 연꽃 속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분도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연꽃 속에 갇혀 있다가 관세음보살님이 개화 삼매에 들어서 연꽃 속에 들어가서 법문을 해주면 자기의 그 죄업을 뉘우치고 연꽃이 피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팽을 하시는 분들은 극락을 왕성하더라도 바로 연꽃이 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 날에 이 애 이름이 방원제라고 합니다. 이름이 성이 방시네요. 다시 선도사에 가셨는데 선도사에 가셔서 선도사에 우리 정토종 도량이는 아미타불 한 분만 딱 모셔놨거든요. 법당에 주불로.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딱 보시고 나서 바로 이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데려가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과. 예. 그러니까 얘가 처음 왔는데 그 부처님을 딱 보고는 바로 이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데려가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생과 태생 이 차이는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고 전수연불을 하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전수연불을 의심하면서 자팽잡수를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태생과 화생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연불을 부처, 경월설에 마칠 무렵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무릇 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나서 믿고 환희심으로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곧 진실한 이익을 얻게 되며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일러주셨다. 석가의 번뇌가 여기서 달성한 것이다. 예. 이 마지막에 유통분에 이르러서 이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량수경에서도 48대원이 있고 3배왕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유통분에 이르러서 미륵보살에게 부촉해 주신 게 뭐예요? 역시 육자명호라는 거예요. 예.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느니라, 구족하게 되느니라. 역시 이 명호를 부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석가의 본회가 여기에서 이제 달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이 경을 특별히 남긴 맨 마지막의 세종께서는 미래의 중생들에게 오직 악만 있고 선은 없으며 모든 자력 수행을 설한 경전들은 중생들이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자연스레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셨다. 그래서 석종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특별히 이 무량수경을 세상에 머물게 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니 그때의 중생들이 연불만 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왕생할 수 있다. 네.
아,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출세 본해가 담긴 글이라고 했잖아요. 예, 나중에 이 세상은 오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중생들이 악한 중생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때가 되면 중생들이 이제 악한 마음이 날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증장하기 때문에 예,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선법들은 거의 이제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중생들이 불교를 안 믿고 이제 심지어 불교를 비방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경전도 지금 뭐 팔만 대장경 해가지고 해인사도 있고 또 우리 뭐 대장경 해가지고 대정장 해가지고 경전도 있거든요. 뭐 도서관에도 있어요. 그게 뭐 만 년 뒤에도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봐요? 지금도 대장경을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많지 않아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안 보겠죠.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가야 그냥 이제 표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법이 점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력수행의 그런 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닦을 수 근기가 점점 안 되기 때문에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법 시대가 도래 한다는 거예요. 멸법 시대는 불법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라도 무량수경만은 이제 100년을 더 남아서 중생을 구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량수경이 어떤 경이냐? 우리가 지금 보는 강성계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경전을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무량수경이라 했을 때 그냥 불선 무량수경만 가르치는 게 정토 삼부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미타경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런 경전도 길어가지고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에 남아아미타불 여섯 글자가 있대요. 나타난대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한번 따라 읽기만 해도 극락왕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극락왕생만 원하면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출세 번외가 아니면 뭐냐고요. 물론 법화경에서도 이게 출세의 본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출세의 본원이 뭐라고 해서 계시오의 불지지견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화경은 성도문의 출세 번외이고 우리 이 무량수경은 정토문의 출세 본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둘이 다 본회이지만 법화경은 해삼귀일 삼승이 일불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오승제입이다. 인간 천상까지 합쳐서 성문연각보살 오승이 다 같이 극락보토로 왕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쉽고 또 구체적이잖아. 우리는 육자명호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시오의 불지지기는 불지지기는 뭐예요? 그거는 깨닫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입으로 아무리 밥 해봐야 배부르지가 않거든요. 예, 그거는 반드시 자력수행을 통해가지고 깨닫고 나서 증득을 해야 그 이익을 얻는 거지만, 우리 정토문은 어때요? 남아아미타불 부르기, 남아아미타불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부르기만 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고, 이 이익이 얼마나 수승하네요. 그 이익은 뭐예요?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하는 이익. 한 번이라도 부르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문의 본은 이게 출세의 본회가 부처님의 본회 중의 본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남아아미타불.